할렐루야, 오늘은 찬송가 외워 부르기 통일 찬송가 193장, 195장, 197장, 199장, 200장, 5장 한번 외워 부르기 시범을 보인다고 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경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 나의 일을 따라오사 친히 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받으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가능한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큰돌 같은 내 마음 건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죄인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창기권을 떠나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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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얼마나 찬송가요 부르기가 좋은지 몰라요. 아 먼저 눈에 눈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눈이 시원해지고 아 마음에 얽히고 얽매인 것들이 다 녹아지고 아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찬송가요 부르는 시간이다. 아, 찬송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외울 때, 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막그 복잡한 그 운동장에서도 속으로, 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 떠날 때, 하직할 때, 찬송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 찬송가 외워 부르기에 열심히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